오늘 어떤 간증 4294의 주제는 악에서 떠나라입니다. 성경은 시편이나 잠언 또 학계 베드로 곳곳에서 수없이 에스겔이라든지 그런 수없이 악에서 떠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욥기 28장 28절은 보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요 또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욥기 28장 2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 범죄에 가담하고 그 자체를 자기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악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뭐 기도를 부탁하거나 그랬을 때 저는 당신이 죄를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어려움 질병이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은 모두 다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자기는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완전히 회개를 해야 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죄가 드러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죄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전혀 죄인이 없는 사람이다. 하늘도 떳떳하게 자기는 죄를 진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더욱 깊어질수록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고 자기는 죄 없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왜 점점 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하고 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그 어둠에 있을 때는 자기 그 옷에 그 더러움이 보이지 않아요. 마귀 사탄들과 같이 어울려 있을 때요. 어둠은 모든 죄라든지 더러움을 다 감춰버려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옷이 더럽혀져 있는지 자기가 죄인인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자기가 악의 구렁텅이에서 발을 담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으로 나오면 어때요? 빛은 곧 하나님이시죠. 주님을 만나고 빛으로 나올 때 그 비로소 자기가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두 가지 드러나기 시작해도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제 더 빛이 가까이 갈수록 더 세밀한 부분까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정말 죄인의 괴수였구나.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면은 자기 빛이기 때문에 모든 빛은 죄를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보이게 하고 마귀 사탄 악에 속했을 때는 어둠은 전부 이것들 감춰요. 너는 죄 없다. 자기의 잘못된 것을 전혀 다 감춰버리니까 어둠이나 어둠은 어때요? 모든 걸 감춰버리고 자기 죄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 지었다는 자체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나하고 좀 가까이 했던 동기생이 신학 시절에 내가 기도원에 가면 자기도 따라서 기도원에 가고 산기도 가면 같이 따라서 산기도 가고 같이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자기는 왜 똑같이 뭐 산기도 가고 또 기도원에서 하고 또 신학에서 공부를 하고 같이 하고 그랬는데 왜 자기도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당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으신가? 그런데 같이 또 이제 관악산을 갔어요. 관악산 산기도를 갔는데 기도를 한 서너 시간 드리고 나서 하산을 하려고 내려오는데 막 배를 움켜쥐고
배를 움켜쥐고 이렇게 굴러요. 막 아프다고 막 막 아주 비명을 지르면서 막 주저앉아요. 그래서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배를 아프게 하는 이 마귀 사탄은 떠나갈지라 나사리에서 떠나가라 그러고 내가 안수를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눈만 멀뚱멀뚱 뛰면서 이제 안 아프대요. 그런데 왜 똑같이 산기도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그 사람은 아프고 나는 아프지 않았을까요? 나는 가서 날마다 알겠진지 모르겠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런 죄를 지었는데 주님 정말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죄 없고 나는 억울하고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고 참 그 회개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복주시옵소서 복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죄가 들어가니까 마귀가 바로 들러붙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진 사람은 네가 죽여도 좋다. 그 대신에 너가 죄 없는 사람을 죽였을 때는 대신 너 마귀 사탄 너가 죽어야 된다. 라는 율법을 마귀 사탄은 그 친구 동기한테다가 적용한 거예요. 아, 네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 죄 없다고 그랬지. 바로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는 뭐 맹장인 줄 알았어요. 막 배를 움켜쥐고 막 숨을 못 쉬겠다고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손을 대면서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는 이 마귀 사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손을 딱 떼니까 멀쩡하다는 거예요. 금방 그냥 나동그라지면서 아프다는 그 동기가.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자기는 죄 없다 했다가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는 죄인이로구나. 아,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곧 하나님이시고 빛이 가까이 오자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환한 빛이 드러나니 빛이자 우리 모든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빛 앞에 흠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서 용서받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도가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고 신합니다. 왜 바울 같은 사도가 자기는 죄인이라고 괴수라고 고백했을까요? 그건 바로 어둠에 속한 사람은 어두워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 죄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고 자기 옷에 묻은 더러운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작은 미세한 먼지까지 세세하게 적나게 드러납니다. 빛은 곧 하나님이시고 죄 없는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고 자기 죄를 모두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라는 샤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외출하고 들어오면 뭐 씻어야 되잖아요. 더러운 거 다 발도 씻고 손도 씻고 샤워도 하고 깨끗하게 먼지를 다 털어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세례를 해야 돼요.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세례를 해야 내일 다시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언제나 자기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야지 용서받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알게 짓고 모르게 짓고 죄 속에서 살면서 회개마저도 하지 않고 점점 회개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점점 빛은 사라지고 어둠에 잠식당하고 맙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어려운 일 당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늘 빛으로 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를 한다면 점점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그 사람이 산에 같이 산기도를 갔는데 그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하고 나는 응답을 받았던 이유는
그 사람은 철저한 자기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병을 얻어가지고 오는 거죠.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를 했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받은 의인이 됐으니까. 자기의 잘못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복주시옵소서, 복주시옵소서 하니까 그 죄는 그대로 담으니까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바로 그 사람을 치는 거예요. 기도 실컷 4시간씩 산기도를 하고 내려오면서 하산할 때 그냥 그것은 바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당신 기도는 들었는데 왜내 기도는 안 들으실까? 똑같이 4시간, 3시간씩, 7시간 같이 했는데 왜 그렇지? 그것은 자기 죄를 짊어진 채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만나주시고 나의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간증은 4274는 악에서 떠나라입니다. 시편 1장 4절에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쭉쟁이 같다, 겨와 같다 그러죠.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악인은 곧 죄인과 같은 맥락입니다. 악인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죄인의 길을 함께 동행할 수 없으며 악인이 간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그 악인의 기도를 하나님 절대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음성도 들리지 않는다 하면 즉시 무릎 꿇고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응답하시지 않고 간구하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한 뒤에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참 저는 35년 동안 지금도 악인의 저희 주변에서 진을 치고 하나님 간증을 전파지 인터넷이나 블로그에서부터 18년 동안을 인터넷 어떤 간증이 유튜브에서는 이제 4개월째 접어들지만 4292번째 간증을 쓰는 동안에 마귀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것을 나의 많은 뭐 정치도 있고 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기 베란다 텃밭 일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수십 년 지금 18년째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간증을 가장 날려버려요. 글 쓰는 도중에 날려버리고 지워버리고 삭제하고 못 들어가게 막고 내 블로그를 뭐 네이버에서는 8번을 갖다가 삭제해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가 썬가크로스 8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는 이제 계속 없애버리면 블로그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뭐 그런 블로그를 30개까지도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좀 블로그 안정될 만하면은 그냥 날려버리고 숫자가 뭐 7만 명이 들어오면 0으로 숫자를 그냥 즉시 바꿔버리고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블로그였는데 숫자를 조작하고 이거 하니까 물론 뭐 정치인들이나 기자들은 이제 나에 대해서 잘 알죠. 그런데 와서는 뭐 블로그에 들어와서는 아니 이런 블로그가 하루에 뭐 20, 30명이라니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로 몇백 개로 바꿔놓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오늘 이제 명사심리 저기 가서 유튜브를 할때 어떤 간증만 하면은 이거 보지 않겠죠. 지금까지 18년 동안을 블로그하고 인터넷에서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어떤 간증 이런 데다 광고 좀 넣자고. 뭐 많은 수입을 주겠다고 한걸 내가 다 거절했어요.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것 같아서. 막 이제 원수가 내 경제적인 것을 막고 임대를 못 놓게 막고 그런 식으로 많은 부동산을 넘어가게 만들고 지금도 이제 서울에 있는 집을 임대 매매를 막고 하나님 성전을 지을 그런 것을 경제적으로 막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간증을 그렇게 막느라고 지금 명사심리에서 오늘 가서 우리 딸하고 둘이 가서 저기 한 40장에서 한 50장 정도를 찍어봤어요. 그런데 저기 저 우리 이제 딸이 업로드를 못하게 지금 막아가지고 업로드를 오늘 가서 다 숏으로 찍었어요. 뭐 8초짜리도 있고 뭐 2초짜리도 있고.
35초짜리 되겠는데. 그런데 좋은 그림은 전부 롱으로 갖다 바꿔버리고 그냥 나쁜 것은 숏을 갖다 올려주면서 나쁜 그림을 위로 올라오게 만들고 이런 장난을 치고 그리고 이 글자 자막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나는 방금 이 명사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건 딴 얘기를 갖다 집어넣어서 글을 하나님 말씀 접하는 것을 방해를 치고 막이 악마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딸이 유튜브에다가 이제 왜 숏을 가지고 전부 롱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나쁜 것만 숏으로 들어가게 하고 내 의지로 숏을 찍었고 와서 8초짜리를 찍어봐서 그것이 롱으로 들어가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전파 방해를 치고 뭐 내 자동차 뭐 가면 핸들을 이렇게 가면 캄캄한 밤에 라이트를 꺼버려요. 오토로 해놓으면은 조정을 하는 거죠. 오늘도 뭐 지역을 이제 갔다 오면서 명사실 들렸는데 거기 가는 길을 갔다가 이렇게 찍으니까 검색을 하니까 그게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없는 지분이라고. 예. 그 다 나오는 것인데 새 차인데 내 차가 3년도 안 된 새 차인데를 그런 게 네이버 모두 새 최신식으로 모든 것도 그 랩이나 이런 것 저기 좋은 것으로 다 바꾼 그런 상태인데 그,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예, 좋은 것은 롱으로 올려버리고, 숏을, 전부 한 숏을 한 50개 정도 찍어 놓는 것이 전부, 업로드를 시키는데 전부 롱으로 저기, 넣어버리고, 나쁜 것은 숏으로 허용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저기, 내 본인을 인증을 해가지고 이것이 뭐, 저기, 숫자에 없이 그게 프리로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허락을 맡아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그게, 이 마귀 사탄이 전파 조종을 하고, 이런, 하나님 일을 방해치는 일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우리 딸이 너무 힘들어하고, 한 뭐, 1초나 2초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막, 3시간, 4시간 밤을 꼴딱 세우고 그래요. 이 글 하나 올리는데, 뭐 자막을 하면 자막을 갖다 다르게 바꿔놓고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해서 장난을 쳐놓고 이런 짓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 일 하는 것이 참 힘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그 악의 주체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리는 사탄님의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시면은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은 다음에 그 자손 대대로 엄청난 저주가 내려질 거예요. 하나님께 그 멀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 일을 사역에 방해를 치고 이런 악한 짓을 한 사람은 절대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에서 벗어나고 악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이고 좀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를 응답받기를 원하시면은 먼저 악에서 떠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간증 4294 주제는 악에서 떠나라 였습니다.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